네, 아, 참, 좋네요. 왠지 좀 무서운 느낌도 있죠?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래요. 이참 뭐, 덥고, 예, 이럴 때 막, 빠른, 막, 무슨, 예를 들면 이제 파도, 네, 이런 노래. 틀면은 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더 축축 처지는, 네, 이런 노래를 들어야,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각성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뭐제 생각이었고요. 네. 자,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문희님. 내 인생에 이런 호사를 누릴지 모르고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한 1인입니다. 장문희씨. 아, 기억나네요. 네. 역시 보이스메일은 참여가 진리네요. 학구열이라는 미명 아래 보이스메일 듣기를 목표로 연구실에 남아 10시까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할 때 결정적인 순간, 계기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환경을 탓하는 사람의 이기심을 멀리해야 하는데 머리론 알아도 행동이 안 되니 말이죠. 저도 DJ님을 닮아 새로움에 도전하고 이미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지겠죠. 그럼 건승하세요. 네, 참 요즘 보이스메일의 팝송 추세와 김 DJ님의 원활한 영어 발음에 힘입어 한곡 신청해 봅니다. 그리고 네,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요런 발음에 도움이 되는 곡들 네, 자주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때 뭐 잘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그죠? 초반에는 많이 부끄러워서, 네. 이렇게 코앞에서 이렇게, 예, 만나 뵙는 게 참, 저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 좀 재밌다 싶어지려고 하니까 끝났죠. 미리 좀, 네. 이 방으로 모시는 건데 말이죠. 자, 옷장님. 더운 날이 계속되면 전 카레가 먹고 싶어져요. 정은 씨가 일본에 있었을 때 자주 먹었던 스프 카레 기억나세요?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가게의 폐점 날 친구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이거? 아, 정은 씨가 늘 많이 먹었다던 아주 매운 카레를 주문했는데 한입 먹는 순간 그 선택이 실패라는 걸 알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혀가 아프고 땀과 콧물이 흘러내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덜 매운 카레를 시켜서 다행히 서로의 카레를 섞어가며 겨우 끝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일부러 저를 배려해서 일부러 덜 매운 카레를 시킨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먹지 못할 걸 예상하고 말입니다. 그 친구 정훈 씨 덕분에 알게 됐는데 늘 그녀에게 도움만 받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보내셨네요. 그러네요. 시부야에 제가 자주 갔었던 호텔이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카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카레집이랑 또 함바그, 네. 햄버거,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햄버거가 아니라 그 함박스테이크죠, 결국. 그 가게랑. 뭐 이런 제가 자주 가던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1도부터 100도까지 맵기를 주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도로 늘 주문해서 먹었고 그 점원 분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엔 100도 괜찮냐고. 먹는데 뭐 맛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뱃속에서는 전쟁이 났지만은 아무튼 너무 좋아하니까 매운 걸. 저희 그 일본 매니저분들은 한 3도 정도만 먹어도 막 맵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러다가 한국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일본을 가서 그 집을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100도 이상의 카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몇 도까지 되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240도를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예. 그 여자분이 한국 분이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승부욕이 또,
발동이 걸려가지고 240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150을 먹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150은 좀 힘들었고 그 분을 찾고 싶습니다. 240도를 드셨다는 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네, 못 먹겠네요. 씁쓸하네요. 네. 그래요. 자 장문희님 신청곡이죠. 네,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듣고 오겠습니다.